간밤 전해졌던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가 현재 중국에서 현지 공장과 여러 가지 고위 관료들과 함께 방문을 이어가면서 또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CATL 회장과 만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고위급 관료들을 잇따라 면담한 데 이어서 세계적인 배터리 업체 회장 CATL 회장까지도 만나면서 현재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 설립 논의에 대한 가능성까지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ATL과 미국의 테슬라가 함께 배터리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된다면은 앞서 포드와 CATL이 만들었던 배터리 공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업계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부 차종에 여전히 CATL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IRA에서는 제외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하이로 이동한 이후에 리창 중국 총리와도 만나서 중국 내 자율주행과 관련된 논의도 할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는 장중에서 1%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머스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트위터의 가치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머스크가 인수했던 당시보다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라고 하는데요. 작년 10월엔 2천만 달러로 시작해서 11월에는 800만 달러, 그리고 지난달에는 655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피델리티는 현재 트위터의 가치는 150억 달러 정도로 추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 머스크가 440억 달러의 인수를 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줄어든 것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머스크는 트위터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2,500억 달러 가치가 될 수 있는 슈퍼앱이 될 수 있다라고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트위터는 광고주 복귀와 또 대량 해고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흑자 전환까지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또 앞으로 조만간 머스크가 트위터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린다 야카리노가 새로운 CEO로 임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변수가 일어날 수 있을지 트위터의 상황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사태, 앞선 글로벌 뷰에서도 한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리콜 사태 때 우리나라 기업인 기아의 규모도 다시 한번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해 보자면은 ARC 오토모티브 에어백을 탑재하고 있는 기아의 차량이 미국에서 최소 400만 대 달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2001년에서 2005년에 만들어진 옵티마와 2005년에 만들어진 스포티지가 현재 해당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앞서 미국 당국은 ARC 오토모티브 에어백 6,700만 개 리콜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에어백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인플레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또 탑승자에게 부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에어백을 탑재한 차량들은 모두 리콜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태를 놓고 업계에서는 9년 전에 있었던 일본의 다카나 에어백 사태와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자동차 업계에는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소식 확인해 볼 텐데요. 중국의 IT 기업인 바이두가 AI 스타트업을 위한 VC 펀드를 조성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바이두에서 만든 어니 AI의 로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10억 위안을 투자한다라고 하는데요. 원화로는 1,8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중국 AI 생태계를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업계에서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바이두 같은 경우는 AI 산업의 가장 중요한 반도체 관련된 모든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인하우스 반도체 업체를 이미 보유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이두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중국 정부의 규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바이두의 행보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